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에 성공한 직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이 발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의 분담금 문제로 오랜 기간 속을 썩였기 때문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람의 사업으로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면서도 분담금을 낼 예산이 없다, 분담금을 인하하거나 지급기한을 연장해달라, 파묘 같은 현물로 대체 납부하겠다라는 등 각종 추태를 부려 한국을 곤혹스럽게 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272억 원만 납부했고 약 8천억 원을 지금까지 연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인도네시아도 분명 하나의 국가인데 경제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까지 돈을 안 내려고 발악을 하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현재 수도 이전에 관한 인프라 건설과 인력 개발에 예산 지출이 많다 보니 한국에 분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 현금이 아닌 파묘나 인도네시아산 수송기 등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달라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 국가의 공식 입장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없어 보이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수도 이전에 관한 인프라 건설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뜹니다. 인도네시아가 1527년 6월 22일 자카르타를 수도로 정한 지 500여 년 만에 수도를 옮기는 일이 법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본격적으로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1월 인도네시아 의회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신수도법이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새로운 수도 건설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약 44조 2,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 예정입니다. 천도는 옛날부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를 버리고 수도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카르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카르타의 무려 40%는 해수면 아래에 잠겨있는데 지금도 매년 지반이 25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2030년에는 북부 자카르타의 90%가 해수면 아래로 잠기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원래 바다였던 곳에 수십만 년 동안 흙이 퇴적돼 만들어진 삼각주였습니다. 지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60%가 이 자카르타 주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의 상수도 보급률은 65%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은 지하수를 추출해 물 부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만 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몰려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을 짓고 지하수 역시 무분별하게 추출해온 것입니다. 안 그래도 늪지역이 많고 삼각주이기 때문에 지반이 허약한데 사람, 건물이 눌러대고 지하수까지 퍼냈으니 자카르타의 침몰 속도는 세계 그 어느 도시보다 빨리 진행 중입니다. 더구나 자카르타의 대기 오염과 교통 체증은 악명이 높습니다. 장관들조차 정시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 호송대에 호위를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보르네오 섬에 동칼리만탄의 새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데 드는 시간에 비해 자카르타의 침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새만금 방조제 기술을 이전받아 방조제를 건설, 자카르타의 침수를 막아가며 새 수도가 건설될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북자카르타 순다클라빠 항구가 만조시 침수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카르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 들어오는 일이 만조 때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방조제 건설 여부를 두고 방조제 건설 경험이 있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이 전문가들을 보내 컨설팅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국이 완성해보낸 기본 설계와 조감도를 보면 새만금 방조제 설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국이 보낸 설계도 덕분에 자카르타시는 대방조제 위에도 새만금 방조제처럼 6차선 도로를 놓고 중앙 4개 차선은 유료로 바깥쪽 2개 차선은 무료로 운영해 교통난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새 수도 이전의 성공 모델로 한국의 세종시를 꼽았습니다. 서울처럼 자카르타는 경제 중심지로 남기고 행정 기능만 새 수도로 이전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세종시를 롤모델로 삼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려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군도 국가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14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인데 문제는 국토의 동쪽에서 서쪽 끝의 직선거리가 5,245km에 달합니다. 거의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적도를 따라 약 4만 킬로미터에 걸쳐 섬들이 산재해 있고 심지어 300여 개 종족이 수백 가지 지역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러니 교통도 불편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일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보다 면적은 5배 넓지만 인구는 비슷합니다. 그런 미국이 지난 대선 때 설치한 투표소는 11만 7천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선 때는 투표소가 80만 9,500개나 필요했습니다. 동서로 섬들이 나열되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 투표를 한번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 인도네시아 통치자들에게 광범위한 섬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일은 최대 과제였고 수도 이전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새 수도로 지정된 동칼리만탄은 남쪽에 치우친 자카르타와 달리 인도네시아 군도의 정중앙이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세종시처럼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성공적인 행정수도 건설 경험을 전수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 국토부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결국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입장인 것이죠. 한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이미 철도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최초의 경전철인 자카르타 LRT 1단계 건설 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발리 경전철 사업,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및 도시철도 사업 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네덜란드 식민 정부가 처음 추진한 이후 국부로 추앙받은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과 32년간 군부 독재로 장기 집권한 수하르토 정권도 시도했지만 끝내 못한 일이 바로 수도 이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발목을 잡은 것은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과 자카르타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는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사업가 출신의 정치인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주지사를 지내면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한 인물입니다. 정치 기반인 자카르타를 떠난다는 결정은 정치 생명을 건 모험으로 평가받지만 이미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수도 이전을 지지하고 있어 옮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의 전임자들 중 그 누구도 못한 일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룰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천도를 하게 된다면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도움이 절실한 처지입니다. 이번 방한 중에도 한국의 여러 신도시 개발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 수도 건설 전까지는 어떻게든 자카르타의 침수를 막아야 하니 새만금 건설 사업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니 세종시 건설, 신도시 건설, 철도 등 도시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가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 역시 절실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분담금에 대해 더 이상 배째라식의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계약 조건대로 현금 지급이 가장 타당하겠지만 정말 재정적 여건이 없다면 100번 양보해도 파면은 안 되고 지하자원인 니켈로 분담금을 갚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매장량과 채굴량에서 모두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따라서 실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와 니켈 협력을 진행 중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정말 돈이 없다면 이제는 한국에 니켈 광산 소유권이라도 넘기는 결단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